오늘 영상 처음 집 파실 때 꼭 알아야 할 네 가지. 이 네 가지 확인하시고 집을 파세요. 진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아, 뭐 유튜브 콘텐츠가 요즘에 막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? 근데 부동산 관해서 많은 뭐 이 콘텐츠가 집을 사실 때 뭐 저를 포함해서 그런 꿀팁들을 영상을 많이 올려다 드렸잖아요. 근데 의외로 집을 처음 파실 때 한번 사고 나서 처음 파실 때 알아야 될 주의할 점들에 대한 내용들이 은근히 없었어요, 여러분.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집을 처음 내놓으실 때 주의할 점 네 가지 모아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바로 첫 번째, 내가 이 집을 왜 파느냐. 이유부터 확실하게 세우시고 집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보다 여러분 이제 분위기에 타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. 근데 그것도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. 저도 보면 인생까지 나왔네요. 집을 제가 사고 팔고 많이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정말 계획지 않았던 대로 집이, 부동산이 특히나 거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. 아마 공감하실 분들 많이 계신데요. 뭐 예를 들어 잘 살고 계셨어요. 근데 앞집이 집을 딱 내놓는다 그러고 갑자기 솔드 사인이 붙여. 그리고 팔린 가격을 들어보셨을 때 와우! 야, 이사 가자. 이런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. 그래서 저를 통해 집을 사셨을 때도 스티브, 이 집이야. 드디어 we found a place, man. 여기서 나는 오랫동안 살 거야. 여기서 뭐 아이들 이제 결혼식까지 시키고 등등. 난 오래 살 거야 하고 나서 바로 뭐 1년 뒤에 전화 주신 분이 계세요, 여러분. 근데 저는 워낙 이런 케이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. 전화 받고 네? 이러지 않아요. 바로 차분하게 파시겠다는 말씀이시죠. 바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파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, 근데 부부간에 의논도 해보시고 자식간에도 한번 의논해보시고, 우리가 팔아야 되는 이유 아직 은근히 불확실할 때 이렇게 내놓고 후회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진짜 허심탄회한 성심성의껏 솔직한 이를 돌아서 말씀을 드립니다. 첫 번째를 확실하게 확고한 이유부터 확인하기. 그래서 업사이징이냐, 집을 늘려가는 거냐, 집을 다운사이징을 하려냐,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보시고, 그리고 집안 패밀리 멤버끼리 다 의논을 나누시고 나서 집을 파는 게 맞다고 하실 때는 넘버 2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번째 은근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간과하는 부분들입니다. 보통 집을 사셨을 때 모기지를 끼고 사셨다고 한다면 갱신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. 아까 말씀드린 즉흥적으로 집을 내놓은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놓을 줄 모르고 지난 몇 개월 전에 리뉴, 갱신을 하실 수도 있어요. 모기지를, 그렇죠? 어떤 계약을, 터름을. 그래서 뭐 3년이라든가 뭐 5년이라든가 등등 거기서 발생하는, 집을 팔음으로써 이게 터름이 깨지기 때문에 페널티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. 모기지,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등등.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. 이것도 솔직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이거를 나중에 모르시고 지나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이거든요. 이게 뭐 몇천불일 수도 있고요, 몇만불일 수도 있고. 그래서 이거를 꼭 은행과 여러분 모기지를 담당하고 계신 분과 확인 후 진행을 하시는데, 모기지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라고 페널티가 있다, 한마디로 이제 해약을 하고 다른 집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이 너무 무서워서 지금 모든 계획을 접자, 또 이러시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. 네, 제가 또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드리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새로운 집으로 그걸 포팅이라고 그러는데, 포팅 옮겨가실 수도 있고, 또는 해약을 하더라도 그 페널티를 내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어서 더 좋은 자산의 어떤 가치를 느낄 때는 옮겨갈 수도 있죠, 그죠? 심지어 꼭 집을 안 파셔도 내가 계약했던 그런 페널티를 내면서까지 새롭게 모기지로 갈아타는 분들도 있습니다. 왜냐? 길게 보시면 그게 더 싸게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집을 안 파시더라도 페널티 부분에서는 알아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비용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게 넘버 2였습니다. 모기지 비용. 넘버 3! 세 번째, 집을 팔고 나서 1번과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. 팔고 나서의 이유가 뭐 집을 새로 사신다는 다운사이징은 업사이징이시건, 근데 모기지를 새로운 집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도 안 하고 집부터 내놓으시면 큰일 날 수도 있죠, 여러분. 왜냐면 집은 그냥 우덕덕이 그냥 집을 팔았는데 집을 못 사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럼 큰일 나죠. 저는 그래서 상담할 때 그걸 알아보셨는지를 늘 제가 좀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. 네, 왜냐면 저는 짧게 보지 않거든요. 제가 15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제가 먹고 살고 이렇게 감사하게 저를 계속 많이 불러주신 이유가 제가 집을 팔 때
를 생각하고 제가 집을 살 때 등등을 저는 꼭 감정이입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내 집일 때, 이게 내 집을 팔 때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진짜 팔고 나서 내가 집을 못 사면 안 되니까, 그죠? 저만 생각해서 이거 파세요, 이거 예?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또 중요한 부분이죠. 몰개지를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. 왜냐면 생각보다 몰개지가 안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차를 최근에 들어서 구입을 했다든가, 그죠? 팔지를 모르고 어떤 파이낸스라든가 리스가 좀 큰 비용이 있다 이런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좀 잘 확인하시고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몰개지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,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. 에이전트, Real Estate Agent, 네,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을 맡아서, 그 집을 맡아서 팔아주실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게 가장 마지막 체크리스트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. 여러분, 정말 이게 집 파는 게 굉장히 뭐랄까 좀 추억들도 있고 되게 애정, 모든 또 아이들이 컸다면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감정적인 요소가 복합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걸 아주 냉정하게 뭐 어떤 책 이름 같기도 하네요. 냉정과 열정 사이. 처럼 이거를 잘 판단하고 이끌어 가실 그런 에이전트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.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. 왜냐면 모든 것을 리스팅 에이전트라는데요, 그 맡아서 진행할 거거든요. 만나보면서 에이전트를, 이게 전화로만 상담하고 내 집을 맡겨야지 큰일 나죠. 이게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일 텐데, 근데 전화 한 통으로 아, 이 사람하고 해야지 한다면 좀 그죠?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시고 눈을 맞춰보시면서, 리얼토는 여러분 정말 이 리얼토와 여러분과의 궁합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진짜 어떤 분한테 소개받고 정말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해서 만나봤더니 조금 나랑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뭐 서로 케미가 안 맞으면 좀 부드럽게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시기 위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리얼터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걸 대행하거든요. 셀러가 처음 파실 때는 뭐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집 보러 다니실 때 거기 집주인을 만나신 경험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. 여기 문화는 리얼터와 리얼터만 서로 만나고 키 건네줄 때도 셀러 바이어가 얼굴을 거의 안 보는 경우가 너무 많죠. 근데 뭐 가끔 있긴 있어요. 여러분, 제가 집 보러 갈 때도 진짜 이게 진짜 사례니까 집주인이, 제가 이제 바이어스 에이전트로 제 고객과 같이 집을 보러 갔는데 집주인이 침대에 누워있어. 이게 실제입니다. 이렇게 발가락을 꼬르륵하면서 보라고 그러더라고, 누워있으시면서.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여러분. 예. 거의 뭐 집주인은 없고, 그죠? 리얼터만 나와있어서 둘러보고. 그래서 리얼터가 그 집의 어떤 얼굴이 됩니다 여러분. 그 집을 맡아서 대행하는. 그래서 굉장히 이 집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또 이렇게 잘 팔 수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을 꼭 해봐야 되겠죠. 그리고 뭐 이건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부터 시작이긴 해요. 그 리얼터를 선정을 하셨다 하고 나서 그럼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. 오픈하우스 하건 집을 준비하건 이것도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편으로 제가 꿀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집을 파실 때도 집을 사실 때만큼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정말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유용한, 유익한 이런 컨텐츠를 저희가 늘 올려드리고자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 연구에 힘이 되는 게 여러분 좋아요, 구독과 알림 설정. 좋은 컨텐츠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보시길 원하시면 꼭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댓글들, 제가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들께 늘 성심성의껏 또 댓글에 또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.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. Alright, well, that's it for today. Thank you all for watching. I will see you next time. Bye bye.